예쁘고 착하고 똑똑하고 잘난 것들은 너무너무 싫어. 난 너무너무 미워 죽겠어.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나만 보면 화만 내. 나는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싫어. 아, 오늘은 교회 가는 날. 얼마나 지겹고 졸릴까? 치, 이런 시간에 잠이나 자고 말겠어. 이랬던 은혜가 내 친구 미경이는 너무너무 착한 마음씨를 가졌어. 나도 그런 친구의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날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은혜는 너무너무 행복해. 오늘은 주일이야. 전도사님이 어떤 재미있는 말씀을 하실까? 벌써부터 가슴이 마구마구 뛰는걸. 자, 이렇게 변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고백해볼까요? 주의 자녀는 바르게 살아. 다르게 살아, 다르게 살아, 너와 나는 다르게 살아 라는 부분이에요. 절대 절대 다르게 살 거야 라는 마음으로 힘차게 해봅시다. 오른손을 먼저 뻗어주시고요. 고개는 확실히 왼쪽을 봐주세요. 그 다음 두 번 갔다 갔다 흔들어줍니다. 이때 발은 제자리에서 한 번만 콩 하고 띄워줄 거예요. 이 모든 동작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왼쪽은 어떨까요? 맞아요. 똑같아요. 왼쪽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잘했어요. 그 다음 너와 나는 다르게 살아 라는 부분이에요. 자, 오른손 먼저요. 돌려서 위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 왼손도 돌려서 위로. 그 다음 저울처럼 왔다 갔다 해주실 텐데 발도 함께 튕겨주는 거예요.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우리 친구들 이 부분이 가사가 두 번 나오거든요. 그럼 똑같은 율동도 두 번 하는 거 아시죠? 찬양 부르면서 해볼게요. 시작! 다르게 살아, 다르게 살아, 너와 나는 다르게
살아 다르게 살아 다르게 살아 너와 나는 다르게 살아 보시고 지키시는 이란 부분이에요. 자,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의 가슴 속에 있죠?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 위에 대주시고요. 왼손은 오른쪽 가슴 위에 대주세요. 이렇게 가슴을 감싼 다음에 사랑해 라는 말을 표현하는 수화가 뭔지 아세요? 맞아요. 엄지손을 올려주시고요. 그 위에 손을 두 번 쓸어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지키시는 이란 부분이에요. 우리의 이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오른손 왼쪽 가슴 위에 대주시고요. 꾹 한번 눌러주세요. 왼손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가슴 위에 대주시고요. 꾹 한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란 부분이에요. 우리의 주님 어떻게 표현하죠? 엄지손으로 표현합니다. 자, 오른손을 먼저요. 왼쪽 허리 앞에 대주시고요. 두 번 팅팅 튕겨주세요. 왼손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허리 앞에다 대주시고요. 팅팅 튕겨줍니다. 그 다음 엄지손 안 오른손을 반원을 그리듯이 위로 올려줄 거예요. 하나 왼손도 마찬가지예요. 둘.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찬양 부르면서 해볼게요. 시작.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눈물이 나도 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부터는요. 가사에 따라서 율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사만 잘 생각한다면 그리 어렵진 않아요. 선생님 따라서 한번 해봐요. 우선 힘들어도 라는 걸 표현할 때는요. 오른팔 위로 뻗어주시고요. 고개는 왼쪽으로 떨궈주세요. 그 다음 어려워도 라는 부분은 오른손 머리 위에 대주시고요. 그 다음 왼손도 머리 위에 대주세요. 그 다음에 눈물이 나도 라는 부분이에요. 눈물은 왼손 오른쪽 눈 밑에 대주시고요. 사선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눈물이 나도. 그 다음 괴로워도 아파도 라는 부분이에요.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머리가 아프죠? 오른손을 머리 위에 대주시고요. 왼쪽을 바라봐 주세요. 그 다음 아파도 란 부분은 아파까지는 마음 앞에다 오른손을 놔주시고요. 돌려서 주먹을 져주세요. 그 다음 도라는 부분은 손을 얼굴 앞에 대주시고요. 마치 거울을 보듯이 하나, 둘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씩 하고 웃어주면 더 예쁜 몸짓이 돼요. 한번 처음부터 해볼게요. 시작!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이 나도 그 다음 괴로워도 아파도 씨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는 이라는 부분은요 힘차게 네 박자에 걸쳐서 띄워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우리 친구들 찬양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해요. 시작!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이 나도 괴로워도 아파도 계시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 다르게 살아, 주의 자녀는 다르게 살아 라는 부분을 표현할 텐데요. 먼저 오른쪽 허리 앞에다가 두 손을 빙글빙글 돌려줄 거예요. 이때 오른발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통통 튕겨주세요.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해볼게요. 시작! 둘, 둘, 셋, 넷. 그 다음에 주의 자녀는 다르게 살아라는 부분은 맨 앞에 너와 나는 다르게 살아라는 부분이랑 똑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오른손 돌려서 위로, 왼손 돌려서 위로, 저울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시겠죠? 자, 이 똑같은 가사가 두 번이 나와요. 그럼 율동도 두 번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찬양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다르게 살아, 다르게 살아, 주의 자녀는 다르게 살아, 다르게 살아, 다르게 살아, 주의 자녀는 다르게 살아. 그 다음 진짜로 마지막 부분이에요. 나는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살 거야 라는 강력한 말투로 랩처럼 외쳐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른팔 먼저 뻗어봅시다. 오른팔 뻗어주시고요. 왼팔 뻗어주세요. 그 다음 내 가슴 앞으로 X를 만든 다음에 V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두 번 외쳐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다르게 살아 V, 다르게 살아 V.
each day of my life. Each day of my life. Wow, joyful worship dance.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만큼 사랑한다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Let Me Say라는 찬양을 가지고 율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Say라는 말은요, 말을 하자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말을 할 것인지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율동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면 어떤 말이 먼저 떠오르나요? 다 십자가라고 얘기를 한 줄로 믿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율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십자가는 이렇게 생겼죠? 네, 거기서 오른쪽 팔을 먼저 해볼게요. 오른쪽 팔을 손바닥을요, 이쪽 앞에 오도록 해서 입술로 Let me say 말할 거예요. 예, 여기다가 갖다 대고요. 그 다음에 왼쪽 손도 입으로. 잘했어요. 자, 말을 할 건데 어떤 말을 할 거냐면요, 감사하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땡큐라는 말이거든요. 자, 땡큐 하면서 손을, 네, 머리 위로 말고요, 이렇게 조금만 땡큐 하고선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땡큐 하고 앞을 보면서 환하게 웃어주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땡큐 하고서 얼굴을 찡그리면 고맙다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자, 여기까지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iss say thank you. See. 아주 잘했어요. 자, 그 다음 동작은요, 연이은 동작인데요. 맨 마지막에 thank you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작이거든요. thank you 하면서 손을, 네, 하늘로 이렇게 만세를 하면서 올리면 돼요. 자, 여기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I thank you, Lord. Let me say thank you. Let me say I thank you, Lord, for the good things.
the very Thank you, Lord 만세에서 그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이렇게 주셨고 더 좋은 것을 이만큼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맨 처음부터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찬 상태에서 하나 둘 시작.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I thank you, Lord, for the good things, the very good things you do in my life. Let me say, gracias. Let me say, gracias, Señor, for the good things, the very good things you do in my life. Let me say, I love you. 2절에서는 예수님께 사랑해요라는 찬양을 가지고 율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해요라는 말의 손동작이 혹시 어떤 건지 알고 있나요? 맞았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I love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I love you. 이 동작을 적용을 시켜서 할 거거든요. 자, 처음 동작은 맨 처음하고 같아요. 따라해 보세요. Let me say. I love you를 할 때 손을 이렇게 하시고요. 얼굴과 함께 이렇게 원을 만드시면 돼요. 그럴 때 손을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밋밋하고 이상하니까 반짝반짝 I love you. 시선은 꼭 손을 같이 봐야지 동작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여기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say I love you. 네, 너무 예쁘게 잘했어요. 그 다음은 I love you를 큰 하트 모양을 만들 거예요. 손을 이렇게 펴서 자, 시작! 하나, 둘, 이만큼 예수님 사랑해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살짝 귀여운 포즈 아주 좋았어요. 자, 여기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Let me say I love you, Lord. Let me say I love you. Let me say I love you, Lord, because you love me. You really love me each day of my life. Let me say te amo. Señor, because you love me. You really love me. 그 다음 동작은 아까 만든 큰 하트 모양을 만든 이후에요. 동작이거든요. 여기에서 자, 오른팔로 예수님 사랑 받고요. 왼팔로 예수님 사랑 받고요. 양손으로 받아서 예수님 매일매일 찬양하면서 살아요. 어때요? 너무 쉽죠? 자, 여기까지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큰 하트 모양을 만들고요. 자, 오른손을, 예, 오른쪽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둘, 둘, 셋. 가슴에 담아서 예수님 찬양해요. 아, 어땠어요?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재밌었죠? 자, 오늘 이 시간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라는 곡을 가지고 배워봤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 시간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와우! Let me say I love you, Lord, because you love me. You really love me each day of my life. Let me say te amo. Let me say te amo, Señor, because you love me. You really love me each day of my life.
each day of